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에 댓글 지시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오늘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파기환송심이니까 여기가 고법이고 앞으로 한번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보통 법리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과거에 이명박 군 시절에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였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거를 보면 그 당시에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때 북한의 사이버 댓글, 사이버 공격, 뭐 우리 체제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런 건데, 거기에 댓글 다는데 8,800개를 다는 것 가운데, 자, 이 여당을 두둔하고 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군에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사이버의 이 공격을 받는 특성상 그건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엄격하게 사법부가 판단을 한것 같아. 자, 이 만약에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 쪽의 인사라면 이렇게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역시 이것 또한 김명수 사법 체제에 있는 또 다른 이 사법 농단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이게 이 김명수 체제에서 사법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이 김우진 재판장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군 형법상의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파기한 사이버 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재판부는 지금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이다. 불법성이 중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 남용으로 개입한 건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 사이버에 북한의 공격 없이 우리 체제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거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냥 이런 활동을 했다면 뭐 정치 개입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로 이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계속해서 우리 체제를 공격하고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북한의 이런 그 대남 선전 선동의 일환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우리 체제를 옹호하거나 방어하다 보면은 집권 여당을 옹호하지 야당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민주당을 집권 여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댓글 논란인데 이걸 너무나 날카롭게 그냥 엄격하게 판단한 것 아닐까? 자, 재판부는 이 김관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그리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은 점을 유리한 증상으로 참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게그 주요 포인트인데, 자, 이거를 명분으로 있다라고 하면서 유리한 증상으로 참작한다 해놔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른 공범. 여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휘권자고, 그런데 밑에 있는 실무자하고 또 다르다. 그러니까 아마 실무자들도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 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이버 댓글로 북한과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집권 여당에 유리하고 있다고 해서 집권 여당을 도와주려고 했다. 의도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막 펴고 있는 거. 자, 이런 재판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부. 자, 김관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 사회 정치 댓글 8,800개를 달도록 지시했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관여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 즉 직권 남용도 받고 있습니다. 자, 1,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 가운데 박근혜 정부 집권 후에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기에 적폐몰이, 적폐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관진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주 싫어한다, 무서워한다. 그래서 이 북한 병사들이 훈련을 할때 김관진 장관을 표적으로 만들어 놓고 골격하고 총검술로 하고 또 사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김관진 장관이 북한이 덜덜떨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도 우리가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원점에 바로 10배, 20배, 30배 그 타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북한이 많이 떨고 있기도 하고, 북한은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오면은 뭐 기피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문인은 아닌가.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행여나 그 관련해서 정치적 개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이버 사령부의 고유 업무 중에 특성적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제를 보고 그렇게 했다면,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체제를 옹호하다 보면은 집권 여당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나 이렇게 겸비견 가지고 엄격하게, 엄밀하게 판결을 해서 결국은 죄를 주기 위한 이렇게 판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김관진 전 장관이 정치 댓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고쳤다 하는 점, 그런 혐의와 사이버 사령부 단장을 불구속 송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 하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검찰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김관진 전 장관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뒤 기소를 했습니다. 자, 김관진 전 장관, 그 당시에 뭐, 오로지 김관진 장관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 구속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국군 기무사의 개업 문건도 김관진 전 장관 관계됐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댓글이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이게 아주 애매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체제를 옹하고 북한에 이 싸우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당을 옹호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야당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우리 체제를 이야기할 때 집권 여당을 이야기하지. 야당이 지금 체제를 반대하거나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이 세력을 옹호하는 댓글은 달지 않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집권 여당에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치 개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이 판결이 처음부터 의도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재판 관련해서 이 댓글을 보면은 김명수가 있는 한 법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좌파 판사냐? 말도 안 된다. 막장 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좌파 판사들이 설치니까 애국지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비판의 글도 있습니다. 자, 평양에서 지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을 놓고, 지금, 완전히 그 해당 판사가, 이 지하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법부를 적폐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쓰고 있으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게 판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치우쳐 있는가 하는 것을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 수하들을 그대로 둬서는 계속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김명수 사법부의 마지막 폐악질에도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항소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라. 김명수. 정말 기가 찬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정의의 칼을 잃어버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관진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개혁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앉혀가지고 아주 국방 드라이브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거기에 뭘 의미할까? 자, 거기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옥새를 딱 가둬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팔다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사법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판결을 할것 같으면, 자, 이 대한민국에서 우파 진영에 대해서 명예훼손,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너그러운 판결을 하고 있을까? 자, 정진석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의원이 노무현에 대해서 그렇게 명예훼손했다고 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는 판사들. 조국과 그리고 뭐이 황운하 울산 선거 뭐 이런 재판을 보면은 너무나 판결을 질질 끌어가지고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자,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판결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화두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성창경 TV였습니다.